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파이썬 튜토리얼 중 numpy와 pandas에 대해 설명할 김태헌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pandas와 numpy에 대한 기초 설명, 그리고 기본 레퍼런스, 그리고 왜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써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인 파이썬, 그리고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numpy, pandas, 마지막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적 특징으로는 일단 인터프리터 형식의 언어라는 점, 그리고 객체 지향형 언어, 그리고 다이나믹한 변수 선언. 여기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는 동적 변수 선언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숫자를 넣었다면 인티저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플로트형으로 간다든지, 문자에 대해서는 캐릭터형 혹은 스트링형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의 특징에서는 첫 번째로는 탭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들이 블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C 언어나 자바처럼 이런 중괄호를 묶어서 사용하는 펑션이 아닌 탭 키에 의해서 시작과 종료 지점이 결정되는 펑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이썬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파이썬이란 언어는 리스트와 데이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쳐 있다가 엄청 특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심플 타입, 그러니까 간단한 형식의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이썬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리스트와 데이터에 미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메서드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좀더 세밀하고 좀더 빠른 결과물을 낼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numpy와 pandas입니다. 그럼 numpy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py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파이썬의 numeric이라는 라이브러리와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C 언어 기반의 라이브러리다. 그리고 빠른 속도의 계산 속도를 자랑하면서 그다음에 데이터 풀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numpy라는 라이브러리는 array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특징들을 이런 방금 같은 특징들을 얘기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느냐? 첫 번째로는 리스트보다 계산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레이를 다루는 건데, 어레이를 다룰 때 우리들이 사용하는 보통 루프 시퀀스가 아닌 그냥 단순 시퀀스를 통해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선형대수에 대한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매트릭스, 벡터 계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퍼런스에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레퍼런스들은 매우 단순하고 많이 사용되는 그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numpy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레퍼런스가 많이 나와 있으니 거기 있는 거 추가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성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에 대한 루틴이고, 두 번째로는 매니플레이션 루틴, 그러니까 해당 배열이나 어레이를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핸들링,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루틴들을 이 순서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크리에이션 루틴입니다. 크리에이션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초기화라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화 과정에 대한 루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고, D 타입은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어떠한 타입으로 고정할 것인지, 카피는 말 그대로 복사입니다. 복사고, 오더는 행 우선이냐, 열 우선이냐, 그리고 수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하위 클래스가 존재할 경우 그 하위 클래스의 클래스 그대로를 가져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엔딤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원 배열이 있고 2차원 배열이 있고 3차원 배열이 있으면은
만약에 보통 0이라고 돼 있으면은 0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오브젝트의 디멘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디폴트는 오브젝트의 디멘션을 따라간다라는 걸 베이스로 하고 있되, 여기에 값을 추가적으로 설정해 주면은 해당 오브젝트와는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차원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 차원수라고 얘기를 하죠. 최소 차원수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lik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여기 like의 특정 array like, 그러니까 array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해당 shape, 그 모형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건 예시 코드입니다. 예시 코드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오브젝트만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는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은 디폴트 값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디폴트 값이 존재하는데, 그럼 모든 걸다 디폴트로 놓고 값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네, 어레이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nd 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2차원 배열을 선언할 텐데, 2차원 배열할 때 여기도 오브젝트가 2차원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해당 아래 결과값을 보시는 것처럼 2차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dtype입니다. 여기서 dtype이란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터의 타입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데이터의 자료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float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점이 하나씩 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값은 인티저가 아닌 float형이다. 그다음에 엔딤을 3으로 설정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엔딤은 최소 차수예요. 최소 차수가 3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이 들어왔어도 보시면은 3차원 배열처럼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같은 경우, 이제 numpy 같은 경우에는 하위 클래스, 그러니까 차일드 클래스에 대한 포용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트립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레이로 집어넣었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 수복 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하위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가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형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mpty와 once를 볼 겁니다. empty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비어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empty는 비어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empty란 뜻은 사실상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값 혹은 어떤 랜덤 밸류를 집어넣어서 값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초기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배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초기화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초기화를 진행을 할때 empty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특정 밸류, 어떤 그냥 랜덤 밸류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여긴 똑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shape는 모형이에요. 모형 하면 어떤 게 되냐면은 해당 array를 어떤 형태, 예를 들어서 2x2라고 하면은 2 곱하기 2짜리인 배열, 3,2 하면은 3 곱하기 2짜리 배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볼수 있고, dtype은 전과 얘기했듯이 데이터의 타입,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오더는 행 우선, 열 우선, 그다음 like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형태를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거를 디포트로 놨을 때 empty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2x2 행렬이 선언이 됐는데 보시면은 값이 뭔가 많이 이상해요. 제가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랜덤 트래시 밸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플로트형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디폴트가 플로트형이기 때문에. 그럼 dtype을 인티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다음 보시는 것 같이 인티저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은 once인데, once라고 보면은 1이죠. 1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해당 어레이를 모두 1로 채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물을 보자면은 shape 형태 똑같이 나오고요. 그다음 dtype n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통 none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서 맞춘다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뭐냐면은 스트링 타입이 들어오면 스트링으로 적어주고, 인티저 타입이 들어오면 인티저로 적어주고, 근데 여기서 인티저 타입이란 걸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인티저 타입인지 플로트 타입인지 컴퓨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로트 타입으로 보통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 우선, 열 우선, like는 그거에 대한 가져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once라는 걸 모두 디폴트로 놓고 shape만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짜리 배열을 만드는데 원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칸을
1로 채워주는 겁니다. 모든 카드 1로 채워주는데 D타입이 none이기 때문에 float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str이라고 D타입을 추가적으로 적어주게 되면은 1이라는 게 숫자 1이 아닌 문자 1로 들어가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제로스와 풀입니다. 제로스 같은 경우는 아까 원스랑 똑같습니다. 원스는 1이라 쓰면은 제로스는 0입니다. 그래서 모습도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2,2로 선언해 주게 되면은 0에 대한 플로트 값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str로 하면 여기는 근데 중요한 건 빈칸으로 들어갑니다. 왜 빈칸으로 들어가냐? 왜 빈칸으로 들어가냐면은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0이라고 하는 거는 빈 문자열이에요. str0은 빈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문자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full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once나 zeros나 1로 채운다, 0으로 채운다 이렇게 돼 있다면 full은 내가 원하는 특정 값으로 다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특정 값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배열이 될 수도 있고요, 문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밸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 보시는 것처럼 full 2,2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0은 인티저 형태이기 때문에 인티저로 그대로 들어가고 2,2에 대한 배열을 만들기 때문에 2,2에 대한 배열을 전부 다 10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 옆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리스트로 들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채우냐? 2,2인데 안에 내용물이 두 개인 엘리먼트가 두 개인 배열이 들어간다. 그럼 이거를 두번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2라는 값이 두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D타입을 플로트로 바꿔주게 되면은 각각의 값은 인티저로 선언이 되어 있지만 들어가는 값은 플로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레인지 부분을 볼 건데 어레인지가 어떤 거냐면은 파이썬에서는 보통 정수의 연속적인 혹은 정수의 반복을 range라는 걸로 쓰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데 아래 있는 코드를 먼저 같이 보면서 살펴볼게요. Arrange 3이라고 했으면은 0부터 3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P, 그러니까 NumPy의 Array가 0, 1, 2라고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3이라고 하는 거는 빠지는 겁니다. 3까지예요. 3까지. 아니, 3.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해당 값이 3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해서 D타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터 타입이 얘기했죠. 데이터 타입 플로트로 바꿔줄 때는 플로트형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와 엔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와 엔드를 지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간다 했을 때 요만큼, B는 포함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레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7이라고 하면은 3에서 시작을 하되, 3에서 시작을 하되 7보다 작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 4, 5, 6에 해당하는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와 엔드를 설정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숫자를 넣게 되면 이거는 스텝이 됩니다. 스텝.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몇 칸씩 갈지예요. 3부터 7까지 두 칸씩 띄어서 적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이 처음으로 들어갔죠? 그다음 4가 떨어지고 5가 들어간 다음에 6이 떨어지고 7이 들어가야 되는데 7은 마지막 값이니까 버려지죠? 그래서 3,5라는 어레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생성에 관련된 루틴들을 전체 다 보여드렸는데 사실상 생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성은 어떻게 하든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저장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되는 매니플레이션이나 데이터 핸들링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은 리쉐이프예요. 리쉐이프라는 건 뭐냐면은 한번 영어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쉐이프 모양을 리 다시 모양을 잡는 거예요. 즉 보시면은 A는 어떤 특정한 어레이입니다. 어레이고 그다음 new shape는 어떤 특정 shape. 예를 들어서 뭐 3,2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경우. 그다음 여기 있는 order C라고 돼 있죠. C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볼수 있어요. C라고 하는 건 보통 C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컬럼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닙니다. 컬럼이 아니라 해당은 컬럼이 아니라 이게 왜 C라고 적어 놓냐면은 C 랭귀지 타입 해서 C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C 랭귀지에서, 그러니까 C 언어에서 볼 때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행 우선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행 우선의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order C라고 하면은 행 우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new shape에 맞춰서 배열을 바꾸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리쉐이프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리사이즈가 있고 리쉐이프가 있잖아요.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 리쉐이프는 예를 들어서 6개짜리 어레이가 있다라고 쳤을 때 만약에 3,2로 바꾸면은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4,2로 한다? 네, 안 됩니다. 빈칸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해당 개수와 엘리먼트의 개수와 리쉐이프를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리쉐이프는 모양을 바꾸되 빈칸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블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거냐? 어떤 2차원 배열이 있다라고 치면은 얘를 1차원으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2 곱하기 2짜리 배열을 선언했다고 치면은 이때 레이블에서 오더 C를 하게 되면 1차원의 행 우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뭐 1, 2, 3, 4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1, 2, 3, 4가 되고 여기 오더에 F라는 값이 있는데 F라는 거는 원래 포트란 이라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열 우선입니다. 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1, 3, 2, 4 이런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더라는 건 기본적으로 행, 열 우선 어떤 걸 우선적으로 잡을지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A는 항상 어레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트랜스포스라는 걸볼 텐데 트랜스포스는 어떤 거라면은 이산수학에서 선형대수에서 중요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전치행렬이라고 있어요. 전치행렬. 이 전치행렬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1, 2, 3, 4라는 매트릭스가 있다고 칠때 전치를 하게 되면은 1, 2, 3, 4. 즉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반대로 뒤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선형대수에서 전치행렬은 아주 중요하게 사용돼요. 특히 선형대수에서 많이 배웠던 변환 부분에서 전치행렬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스라는 루틴을 추가해 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이 존재하고 이 엑시스는 어떤 행을 주대각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리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리사이즈랑 리쉐이프랑 다른 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리사이즈는 말 그대로 크기를 바꾸는 겁니다. 리쉐이프는 모양을 바꾸는 거라면 리사이즈는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크기를 바꾼다는 게뭔 뜻이냐? 빈칸을 허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빈칸을 허용하기 때문에 쉐이프가 어떤 모양이 되든 그 쉐이프 안에 특정 어떤 랜덤 밸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데이터 핸들링을 할 건데 데이터 핸들링이라고 하면은 보통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혹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죠? 소트. 소트는 뭐냐? 정렬입니다. 정렬이기 때문에 해당 소트라는 건 정렬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NumPy sort a x-1 kind는 none, order도 n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소트를 하게 되면 이 a라는 거를 정렬을 할 건데 이 x-가 말하는 게 뭐냐? x-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각각의 열 안에서 정렬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1, 2, 1, 3이라고 있다고 치면은 이건 이미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게요. 2, 1, 1,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를 솔트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 1, 2, 1, 3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엑시스를 none이라는 값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엑시스가 none이라고 하면 엑시스가 없는 거죠. 엑시스가 없기 때문에 1차원 배열로 바뀝니다. 그래서 none이라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2, 1, 1,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바뀝니다. 1, 1, 2, 3 이런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럼 여기서 엑시스를 만약에 1로 두면은 어떻게 되냐? 이 값이 한개 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 1, 2, 3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보시면 kind라고 있는데 이 kind가 뭐냐면은 sorting은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뭐 버블 소트, 퀵 소트, 머지 소트, 뭐팀 소트 이렇게 총네 가지 종류가 있고 그네 가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따로 존재하지만 여기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 열, 우선 어떤 걸로 잡을 것이냐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rgument max라고 되어 있어요. argument max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argument는 기본적으로 inde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max 값이 존재하는 index가 어디 있는지를 추출해 주는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argument min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최소값이 어디인지 나타낸 거겠죠. 그래서 행렬이 집어넣고 axis를 집어넣고 axis는 none, out 또 none, 뭐 keepdims 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특정 뭐 차수를 유지를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2113이라고 하면은 argmax를 쓰면은 여기 보면 0,2 값, 0, 여기 0이라고 잡으면 0,1 값이 지금 최대값이죠. 그래서 0,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행렬이라고 쳤을 때 1이 최소값이잖아요. 1이 최소값인데 그럼 어떤 값을 밸류로 나타내냐? 네, 두개다 빼냅, 두개다 빼냅니다. 그러면 0,1하고 아, 죄송합니다. 두개다 빼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체크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axis가 none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형식으로 탐색을 하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non-zero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0이 아닌 값에 대한 밸류에 대한 인덱스를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으로 count non-zero랑 where 이걸 볼 텐데 여기서 count non-zero는 아까 non-zero랑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만 count 세는 겁니다. 몇 개가 있는지라는 거를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where 여기서 where는 조금 중요해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where 같은 경우에는 어떤 condition, 그러니까 어떤 조건식에 따라서 해당 값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해당 값을 어떻게 변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re 컨디션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들어가 있는 배열이 있다고 치면은 컨디션이 x가 5보다 클 때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x가 5보다 클 때는 뭐 예를 들어 x 뭐 a 얘가 a라고 하면은 a 그다음에 a 곱하기 10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의 where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5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a를 쓰고요. 5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5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a를 쓰고 5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a 곱하기 10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 2, 3, 4 하고 5보다 큰 값이니까 5부터는 10을 곱해서 60, 70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조건에 따른 값을 추출해서 그 값을 바꾸기 위한 사용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numpy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상 계산에 대한 내용, 선현대수 관련된 내용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numpy는 빠른 계산 속도와 어레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만 있어도 충분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레이 혹은 리스트를 numpy로 바꿔서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실 건 판다스인데 판다스는 어떤 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C 랭귀지 베이스의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C 언어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빠른 속도는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판다스 같은 경우는 메인 펑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들이 딕셔너리,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딕셔너리라는 형태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는 판다스는 아까도 얘기했던 C 기반이에요. C 기반이기 때문에 그냥 파이썬을 쓰는 것보다 빠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예요.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데이터 테이블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데이터 테이블에서 특정 값을 변화를 먼저 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값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비어있는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삭제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의 데이터 전처리에 관련된 레퍼런스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체 합, 그러니까 해당 열에 대한 합, 해당 데이터에 대한 합 이런 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구성하는데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NaN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NaN 데이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난 데이터, 그러니까 널 값에 대한 거예요. 판다스와 numpy는 널을 쓰지 않고 NaN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널 값에 대한 거를 핸들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퍼런스들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레퍼런스들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numpy랑 비슷하게 세 가지 정도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creation이에요. 생성, 그다음 manipulation, 제어, 데이터 핸들링, 데이터 다루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creation 루틴에서 중요하게 쓰인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C를 지
지금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인지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엑셀입니다. 우리가 엑셀을 쓸때 열과 행이 존재하고 그 열과 행에 대한 값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리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리즈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로 나란히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게임으로 비교해 보자면 하프라이프 1이 있다고 치면 하프라이프 2가 있고 하프라이프 3가 있고 그다음 뭐 하프라이프에 관련된 뭐 게임들이 쭈루룩 일자로 내려가겠죠. 그게 시리즈예요. 즉 열이 한 개인 데이터 프레임을 특정적으로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값을 이제 안에 함수들을 살펴볼 텐데, pandas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none 뭐 인덱스 none 컬럼 none 전부 다 디폴트 값이 존재하긴 해요. 존재하긴 하는데 사실상 데이터에 대한 값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그다음 인덱스와 컬럼이 none이라고 돼 있으면 엑셀과 똑같이 들어갑니다. 인덱스 그러니까 열 행번호죠. 행번호. 행번호 같은 경우에는 1, 2, 3, 4 물론 스타트는 0입니다. 0부터 1, 2, 3, 4 이렇게 붙을 거고, 컬럼은 A, B, C, D 이런 식으로 붙어가는 겁니다. D타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이라고 하면은 알아서 잘 카피는 복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기서 복사라고 하는 거는 해당 객체를 그대로 가져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뭐 아까도 numpy 사용했으니까 numpy 어레이를 좀 가져서 쓴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 2, 3, 4라는 데이터를 쓸 겁니다. 뭐 이런 식의 2차원별이라고 쓸게요. 5, 6, 7, 8 이런 식의 2차원별을 사용한다고 쳤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 얘를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으면 인덱스가 none이고 컬럼이 none이기 때문에 0번, 1번 존재할 거고 a, b, c, d 행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그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시리즈는 이 값을 집어넣으면 말 그대로 일자로, 세로 일자로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매니플레이션 루트. 매니플레이션 루트는 제어라고 했죠. 제가 제어에서 데이터 프레임 제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머지와 컨캣. 머지와 컨캣은 어떤 의미냐? 머지는 양 옆으로 붙인다. 컨캣은 위아래로 붙인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 혹은 시리즈를 붙이는 행위를 할때 사용하는 머지와 컨캣이에요. 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어떤 특정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치면은 그 데이터 프레임의 오른쪽에 붙일 거고, 그다음에 how라고 하는 거 inner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중복되는 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준 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고, 아니 기준 열은 아니고 온갖 온이 얘기하는 기준 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좌측에서의 기준 열, 우측에서의 기준 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덱스 아까도 얘기했듯이 1, 2, 3, 4 이런 식으로 붙는 데 있죠. 그리고 멀지는 측면으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에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레프트 인덱스 혹은 라이트 인덱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바뀌었을 때 컬럼의 후위에는 뭐가 붙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어트리뷰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특정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양옆으로 나란히 붙이는 것, 혹은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양옆으로 이렇게 붙이는 행위를 merg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볼건 concat인데요. concat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아래로 붙이는 거예요. 어떤 특정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예를 들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뭐 특정 데이터 프레임도 되겠죠? 그럼 그 데이터 프레임을 아래다 이렇게 붙이는 행위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통은 아래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액시스가 디폴트가 0이기 때문에 액시스를 1로 바꾸면 행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행으로 붙이는 거는 멀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열로 붙일 때 컨캣을 많이 사용해요. 그 조이는 얘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준 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이그놀 인덱스라고 돼 있는데, 이그놀 인덱스는 어떤 거냐? 데이터 프레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0, 1, 2, 뭐 0, 1,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gnore 인덱스 하게 되면 이 인덱스들이 전부 다 무시가 되고 0, 새로 붙입니다. 3, 4, 5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true로 하면은 그냥 0, true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고, false로 하면은 그냥 이대로 0, 1, 2, 0, 1, 2 이렇게 붙는 형태를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값들은
정확하게 나머지 값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오브젝트, 액세스, 조인, 이그노 인덱스, 마지막은 솔트까지 이 정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핸들링,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드랍입니다. 드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특정 행 혹은 특정 인덱스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BCD라고 했을 때 B와 C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B와 C 열을 제거를 해서 A와 D만 남기게 되는 이런 식의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이블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인덱스 혹은 컬럼에 대한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access 제로는 행, 그다음에 인덱스가 none, 컬럼도 none 이렇게 돼 있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이름이라고 하면은 컬럼은 열과 행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와 컬럼은 열과 행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0, 1, 2, 3 이렇게 있고 A, B, C, D 있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컬럼이 B랑 C다. 그러면은 BC가 제거되는 형태로 제거가 되고 A와 D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 drop duplicate는 duplicate가 뭐죠? 중복입니다. 중복. 그래서 중복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한 중복, 그러니까 모든 값을 디폴트로 했을 때 중복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값이 다 같을 경우만 중복입니다. 여기서 subset이라고 하면은 특정 행 혹은 특정 열이라는 거고, keep first라고 돼 있잖아요. 이 keep이 뭐냐면은 어떤 걸 남길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keep first는 처음에 온 것만 남기겠습니다라는 뜻이고, keep last라고 하면은 마지막 것만 남기겠습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drop now 같은 경우는 여기 NA 보면은 NA가 어떤 거냐? 여기서 얘기하는 NA는 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값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난 값을 버리는데 그 값만 이렇게 빵꾸 이렇게 빡 뚫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난이 포함된 행 또는 열을 지우는 거를 드롭나라고 하고, where은 numpy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듯이 특정 컨디션에 따라서 해당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컴바인과 트랜스폼인데요.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컴바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죠? 멀지랑 컨캣이랑 왠지 비슷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 딱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달라요. 왜 다르냐? 컴바인이라는 거는 멀지나 컨캣 같은 경우는 붙인다라고 했는데 컴바인은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2 행렬이 있고 2x2 행렬이 있어요. 그러니까 2x2 데이터 프레임과 2x2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쳤을 때 멀지나 컨캣을 하게 되면 뭐 4x2 데이터 프레임 혹은 2x4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나온다 치면은 컴바인은 그대로 나옵니다. 특정 컨디션, 특정 펑션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것을 컴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폼 하면은 그냥 이거 리쉐이프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트랜스폼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정 펑션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해서 그 값을 특정 지을 수 있게끔 바꾸는 행위를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왜 판다스와 numpy를 사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왜 판다스와 numpy는 같이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과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numpy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데이터, 어떤 특정 정렬된 데이터, 우리가 얘기하는 선형 데이터 형식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처럼 어떤 정렬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비선형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값만 존재하지 그 데이터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다만 판다스와 조금 다른 점 뭐냐면은 판다스는 그 데이터에 특정한 캐릭터를 부여를 하지만 numpy에 비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속도는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레이에 있는 값들 어뢰에 있는 값들을 축약을 시켜서 데이터 프레임에다 넣을 건데, 이걸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서 해결해도 되지 않아?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내용했듯이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리스트에 미쳐 있는 언어라고 얘기했듯이 어마무시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때도 파이썬을 씁니다. 예를 들어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뭐더 나아가서는 몇 천만 개의 데이터를 다룰 때도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뭐냐? 몇 천만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만약 몇 천만 개가 1ms씩 밀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몇 천만 개니까 벌써 거기서만 해도 몇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값을 빠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numpy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만 빠르게 추출한 뒤에 그거에 의미 있게 부여하기 위해서 판다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calculating data in pre-treatment data라고 돼 있죠. calculating data 말 그대로 데이터를 계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NumPy는 빠른 속도의 계산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array에 비해서. 그리고 pandas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 처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터 값을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짓는다든지 아니면 NaN 값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계산한 값을 pandas에서 전 처리한 후에 그 값을 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pandas와 numpy가 한꺼번에 쓰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냥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같이 쓰는 이유가 아니라 두 가지가 왜 좋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유용한 라이브러리가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서 짧게 설명했는데도 지금 거의 한 30분, 40분 넘게 설명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 작은 양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meaningful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도 아주 유용한 게 많아요. 더 유용한 게 많지만 지금 설명하는 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짧게 설명한다는 점. 추가적인 정보는 numpy와 pandas의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numpy와 pandas를 사용해 주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pandas와 numpy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어마무시하게 파워풀한 툴이에요. 사실 인공지능 파트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이고, 혹은 그냥 데이터 처리 부분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분에 있어서 만약에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 보시고, 저는 기본적인 설명만 마치고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